뭔가 보이는데 딱 보면 아 저째는 분명히 황제 차박으로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새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심피님 잔디밭에 보면 속에 파란 것들이 싹 나오는데 잔디가 아니고 잡초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잔디밭 야외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 차량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더운 나라 갔다 왔는데 한 번쯤 해외 갔다 와야 아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는 해외에 없는 차가 있어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외장 모습 보고 있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차박 열풍이 대단하죠. 예, 아무나 만들지 못하는 차박 캠핑카가 유명합니다. 즉 살기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차를 생산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 비춰 주시죠.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이고 재질 역시 다르다고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GFRP 재질의 안쪽엔 이솔라 단열재가 확실하게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이네요. 측면 쪽은 15%, 전면 쪽은 30%. 뭐 다에게 이제는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조용한 거 보니까 당연히 가솔린 차량이고요. 본 차량에 이렇게 새 봄이 올 때 또는 뭐 여름에도 가을에도 물론 한 겨울에도 뭐 짐 쫓겨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좀 설명 이상해지나 심피디님 그런 시설이 있는데 뭐 자주 오신 분들은 아 저 친구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구나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시죠. 자 1열조 오픈을 했습니다. 와우 전체적으로 싹 비춰 주십시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름을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으며 1열조에는 이렇게 디럭스 리무니시트를 했네요. 디럭스 리무니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정말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햇빛 가리개. 그렇죠. 전면에 이렇게 캠핑 시 앞유리 또는 2열 쪽에서도 가려줄 수 있는 우산처럼 생긴 햇빛 가리개입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아트원에서 선물이죠. 뭐 에어클리너라든가 트렁크 정리함 즉 기아 레드포인트가 제작자로 넘어오는데 손님한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것을 왕창 사드린다는 것도 유튜브에 담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쭉 비춰보시죠. 이야 이게 좀 있으면 뭐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또 파란 파란 풍경 보이는데 이렇게 유튜브 야 왜 안 나와 너 강아지 너 나가고 멋있는 풍경 나오더만 그렇죠. 이런 멋있는 풍경 아트원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정말 깨끗한 화질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 컬러 디럭스 리무니시트만 딱 했죠. 어? 네. 네온 커블도 됐는데? 네 맞아요. 네. 네온 커블도 이제 시작 시즌인가 한번 누르면 이렇게 냉 한번 누르면 또 온이 되고 또 1열과 그리고 2열에도 두 개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설명 길어져. 맞아요. 자 1열 쪽 보여드렸고 다음은 2열 쪽입니다.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차분히 비춰주시죠. 바닥은 이렇게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되어 있고 어? 2열은 시트를 안 했네요. 네 1열만 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어 있죠. 자 네. 제가 또 역시 몸을 받쳐야 됩니다. 자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회전 시트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후 이동 부드럽다 그다음에 안쪽으로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가능한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특징이며 스코어 출원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보기 되어 있고요. 회전 시트를 하면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뒤보기 좀 어두운가?
좀 네. 커튼을 내릴까? 네, 커튼을 내릴게요. 이쪽 잔디밭에 차리면 좀 어둡더라고. 예, 네, 그래서 뒤보기도 물론, 뒤로 좀 넘겨야 되겠어. 뒤로 쫙 넘기고, 예, 네, 뒤보기도 가능하고요. 또 역시 발도 쫙 올려놓고, 편안하게, 뭐, 네온컵도 있으니까 아이스컵도 딱 뽑아가지고, 쫙 한 잔 먹으면서 또 풍경 볼 수도 있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앞보기를 3열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었다.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발을 딱 회전시트에 올려놓고 팔걸이 딱 올려놓고 와우 갑시다 엄기사. 의전용이 뭐 된다는 얘기죠. 맞죠 심피님? 즉 승차 모드에 있을 때 이렇게 회전 시트만 있으면은 나름 의전용 시트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은 당연히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 되어 있습니다. 뭐 차박이 아니든 일반 차량에서도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상부 쪽 늘 강조하지만 아투원의 하이루프 구조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 야간 운전 시에 결코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은 정말 중요해. 언제 중요하느냐? 한여름에, 맞죠? 한여름에 정말이지 이 덕트 구조,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확산형, 즉 옆으로 확산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공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 자꾸 짧아야 됩니다. 자, 모니터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거든. 하이드문진 기아 순정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투원 글로벤 하이드문진 보니까 뭐지? 이렇게 하는. 자, 화면 비춰주시죠. 자, 29인치 대형 화면에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고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회의보다.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인산철 배터리가 30A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승차 모두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도 있고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뭐 뒤보기, 앞보기 그리고 의전 시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 더불어 요트 바닥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끝!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에서 어마어마한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후속으로 가시죠. 문 오픈할게요, 심피디님. 네. 네, 후속에서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인데 오시죠. 자, 본 차량은 측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라고 했죠. 이외에 회전 시트 다 설명했고요. 자, 후속 쪽에 비춰주시죠.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3세대는 물론 4세대 카니발의 신의 한수, 게다가 아트원에서 개발한 AP330 올인원 제품이 있다는 것도 신의 한수, 더불어 신의 손으로 신의 손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하자 없어야 되죠. 3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인원을 장착하면은 넓은 공간 남고요. 휴즈박스가 딱 이곳에 부착이 되어 있죠. 자 휴즈박스도 사실은 손댈 일이 없어야 되죠. 그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전기 작업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살짝 돌려주면은 고정이 되고요. 더불어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침대 시트 그대로 릴렉션 버전일 때 원터치로 예전에는 메모리로 했지만 메모리 없앴어요, 심태희님.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뭐 캠핑 장비, 예, 그다음 인사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방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수평은 이루어지게끔. 뒤로 당겨주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자,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이고, 그 다음 본 버튼은 이렇게 릴렉션 버튼. 와우, 뒤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수평을 마음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등판 버튼 맞죠? 네. 예, 언더서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이걸 휘지수와도 쭉 맞닿으시죠? 그렇죠. 아, 헤드레스트를 쭉 빼고 여기에 지금 어? 팔걸이 어디 갔어? 팔걸이 부품이 안 올라왔네? 어, 그렇네요. 어, 팔걸이 부품을 놓으면 더 연장이 됩니다.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 뭐 침대 시트 그렇게 설명 안 해. 아, 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지.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참조하면은 침대 시트에 관한 상세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심피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컨트롤 패널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질려 인정. 하지만 2023년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봄에 더욱더 빛날 카니발, 그 중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발 6인승의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도 종결이죠. 스위치도 다 됐습니다. 즉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220V 아울렛, 그리고 메인 버튼, 그리고 220V 인버터 버튼,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닫으면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테일게이트 스위치, 즉 키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자다가 뒤에 열고 싶다 하면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아울렛, 그리고 선풍기 같은 거 탁 틀 때 12V 아울렛, 그리고 적상계 100% 300A 딱 떠 있네. 맞죠?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살렸다는 사실. 자, 아톤에서는 뭐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기본이죠, 이제는. 물론 뭐 많은 업체들도 따라와요. 아톤은 뭐 침대 시트도 따라오고 회전 시트도 따라오는데 당당하게 비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옷걸이는 평소에 옷을 걸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시에 이렇게 수건걸이도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커튼 정말 중요하죠.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등이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 보여드리지만 이 시트가 말로 할게. 시간 관계상 시트가 쭉 밀면 이 부분까지 나오죠. 네. 예, 쭉 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의 레그룸이 훨씬, 아,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바를 들어서 쭉, 오,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뒤쪽에 리어 텐트, 일명 꼬리 텐트 딱 치면은 이 열의 레그룸도 넓어지고, 한번 상부 쪽도 살짝 비춰줘 보시죠. 쫙 누워서, 쫙 누워서 깨끗한 모니터 보고요. 그리고 다시 또 앉아서 뭐 바닷가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추울 때는 이렇게 꼬리 텐트가 있으면 우레탄 치고, 한여름에는 이렇게 모기장 딱 치면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평소에는 6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2명이 전기장치가 있으니까 뭐 새벽에 추우면 히터 틀면 되죠. 짐 쫓겨나도 충분히, 좀 이상하다. 쫓겨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차 한 대 구입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카니발은 워낙 다양한 사용자 용도가 있습니다. 뭐 가정용 패밀리카, 그리고 업무용, 뭐 나라 형태에도 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기타 공공기관용 아주 다양해요. 예, 그 중에 아톤에서는 그래도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전기장치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야외 잔디밭에서 새봄이 오는 기념,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보다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따뜻하니까 나 자고 싶다. 심피님, 카메라 끄고 다시 한번 쫙 비춰줘봐요. 천천히, 차분히. 뭐 이 정도로면은 나름 가성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